안녕하세요, 떡입니다. 오늘 떡이 없이더라 핫초TV의 각자 먹방 워. 오늘의 컨텐츠 앞편 봐. 뭐야? 봤어요. 빵이랑 하나도 안 익은 밥이 있어요. 그 짤로 많이 돌아다니는 거 알아? 그거 같은데? 드셔보세요. 밥빵? 아무 네. 맛도 안 날 것 같은데? 이거 뭔 맛이야? 이거 짤 보고 저희가 준비한 컨텐츠가 있거든요. 네. 밥 레벨 테스트를 하겠습니다. 아, 밥 레벨 테스트. 밥을 어디까지, 어떤 음식까지 먹을 수 있나, 같이 비벼서. 밥이랑 같이? 근데 이것도 솔직히 맛이 없는 것 뿐이지 못 먹는 건 아니야. 그치? 난 그냥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. 애지간 하면? 레벨 1, 1단계. 첫 번째 음식. 주세요. 바로 첫 번째는. 집밥 됐네. 집밥이. 볼케이노하고 갈비천왕입니다. 누가 물 먹어요? 같이 먹는 거예요. 사이좀 이렇게 내주나 단계별 먹방인데. 자, 치밥을 잘 안 드셔봤나 본데 치밥은 소스를 좀 뿌려줘야 돼요. 네. 저는 아직도 치밥 안 좋아해요. 싫어하는 사람이 있구나. 왜요? 아, 그냥 치킨은 밥에 왜 먹지라는. 이거 엄청 맛있는데? 그럴 거면 왜 살지? 아니 그냥 그런 의문이 든다면 그냥 한번 먹어볼 수 있는 건데 힘든 일이 이렇게 많은 세상에서 왜 살지? 기분 안 좋아요. 아니 아니 그냥 나도 한번 의문을 제기해보는 거지. 치밥을 안 좋아하시는 분들을 비하하는 건 아니에요. 그냥 저 친구한테 물어본 거예요. 근데 뭐 이거는 좋은 거잖아. 그냥 못 먹는 뭐 레벨 1? 아니, 먹어볼게요. 이게 뭐예요? 갈비천아. 네. 뭔지 좀 알고 방송을 해요. 너무 맛있다. 나는 밥이 좋아. 저는 탕수육 밥이랑 먹어. 탕수육? 네? 탕밥. 흰밥 떠가지고 탕수육이랑 제가 얹어가지고 먹는 거야. 아니 그 달달한 소스랑 밥이랑 잘 어울려. 맛있을 수 있을 것 같아. 먹을 수 있을 것 같아. 매워. 어우. 와. 뭐야? 볼케이노 맵다. 안 넣어도 아무것도 안 넣어도 돼요. 의심하지 마세요. 원래 매워요 볼케이노. 오. 와. 이게 맵네. 좋아하지 사람들. 봐. 근데 여기 은근 호불호 있어요. 있을 수 있을 거예요. 네, 진짜 있어요. 1단계 치밥은 너무 맛있다. 무난하다. 쉽다. 1단계 주시죠. 자, 2단계 주세요. 나! 주죠? 냉면에 밥만 하고. 아! 냉면? 냉면은 내가. 괜찮을 것 같은데? 안 괜찮을 것 같은데. 내가 냉면 좋아하거든. 진짜 먹는 사람 있어요. 이렇게 냉면 떠가지고 옆에다 밥 올려가지고. 먹는 사람이 있는 그 사진이 있잖아요. 예. 그게 안 먹으니까 그런 사진이 있는 거예요. 물냉이랑 비냉이의 밥 말아 먹기. 네. 밥 말아 먹어보겠습니다. 근데 맛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? 아닌가? 비냉은 괜찮을 것 같아, 제 생각에는. 나 물냉이 더 맛있을 것 같은데? 와우. 나도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아. 와. 어때요? 와우. 어때요? 어떤 맛이에요? 굉장히 안 어울리고요. 일단 시큼하잖아요. 예. 상한 밥 먹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? 약간 아, 밥에서 신내가 나. 아, 이거 괜찮을 것 같아. 먹어볼게요. 비빔 냉밥. 아, 맛있어. 회덮밥 같은데 약간 느낌이? 어? 그러네. 추석맛 때문에 괜찮아. 먹을만해. 자. 이거 괜찮아! 그치? 익숙해졌지 또 어느 순간. 응. 먹을만해! 응. 나쁘지 않아! 네, 냉면 있으면 저렇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아이, 안 먹죠. 음식물 쓰레기를 늘리는 짓은 하지 않죠. 그러지, 그러지. 근데 내 계란 어디 갔어? 여기는 계란 60,000원이에요. 냉면 먹을 때 제일 다녀오는 새끼. 아니, 보통 이런 경우 많잖아요. 냉면 하나 시키고 돈가스 하나 시킨 경우 있잖아요. 그럼 냉면에 있는 계란 누가 먹어요, 그러면? 나. 아 이러잖아요. 자, 그러면은 2단계 냉면은 그냥 뭐. 네. 그냥 뭐 2단계 쓰러졌다. 자, 그러면 3단계 다음 음식 주세요. 자, 다음 3단계 주세요. 쉔. 주세요. 주세요. 조두기 밥. 아이셔. 아, 뜨거. 어떻게 밥이랑 먹으려고. 근데 2단계보다 나을 것 같아 제 생각에. 왜? 나 이거 멋있는데? 약간 이런 거 아니에요? 강아지들한테 밥 안 먹으면 밥이랑 같이 섞어주는 느낌. 아, 제가 개새끼였나 보다. 와. 와. 야, 나 다 괜찮은데 아이셔가 조금 충격이다. 아, 비벼 먹 보겠습니다. 맛있게 먹겠습니다. 이 와중에 아이셔 냄새가 제일 강하게 나네. 이게 뭐야? 와, 냄새 오지. 야, 뭐가 썩었어. 그만 섞자. 초코밥이네. 자, 저부터 갑니다. 오, 알차게 드시네요. 알차게 먹어야죠.
손이 왜 떨려요? 어때요? 어떤 맛이 제일 강해 느껴져요? 아, 커 봐. 먹어본 맛. 기다려봐. 어디서 이 새끼? 이 새끼야! 자, 갑니다. 친구야. 너만은 빠지게 할 수 없어. 살려줘라! 살려줘! 어? 보호물품. 뭐야, 써드네요 지금? 보호물품 A 콜라. 어, 초코 플러스. 이전에 이거 하고. 2개 더 남았어요, 하나 더. 마지막 거 어떻게 해? 너 죽어. 이거보다 최악은 없을 것 같아. 먹어봐. 너무 많아. 지렁이 내장탕이거든요. 어. 아. 안으로 들어오세요. 안으로 들어오세요. 아싸라비야 콜롬비아 비야비야. 아싸라비야 콜롬비아 비야비야. 진액이 입안에서 끈적끈적 들어가지고 지렁이 밥 같죠, 약간. 식감은 끈적끈적해 입안에서. 어렸을 때 다들 과자 한 번씩 비워 먹었잖아요. 어렸을 때 다들 과자 한 번씩 비워 먹었잖아요. 아싸라비아 콜롬비아 삐약삐약 아싸라비아 콜롬비아 삐약삐약. 빨리 진짜 제가 찍어드릴게요. 제가 찍어드릴게요. 아이쇼 하나 넣어줘. 맛있게 먹어야 돼요. 아싸라비아 콜롬비아 삐약삐약. 자, 단언할게요. 역대급이에요. 1등 2등 다 풀만해요. 이거의 핵심은 뭐냐면 밥이 뜨거워야 돼요. 그래야 초콜릿과 이 젤리들이 녹거든요. 마지막으로 한 입씩 먹고 끝냅시다. 갈비소스랑 한 명만 먹어. 오케이 오케이. 너 가위바위보. 오케이. 빠. 빠. 다음은 아 그러니까 초코 케이크와 오레오 케이크와 밥. 케밥이군요. 케밥. 예, 케밥. 비벼 먹으라고. 게임을 통해서 한 명만 드시는 사진 보고 밥 맞추겠습니다. 밥? 예. 보리밥. 정답. 조밥. 조밥? 저걸 조라 그래. 정답. 좀 어려운 거 드릴게요 그러면은. 정답. 찰밥? 땡. 녹두밥. 정답. 이제 승. 어머니가 저런 걸 되게 좋아하셔가지고 여러 가지를 해주세요. 아 우리 엄마는 왜 싫어하냐 저거. 자, 뭐에 받아 먹을까요? 누난데 맛나니까. 아 근데 맛있는 냄새 난데? 흥미밤이 됐는데요? 안돼, 난 이것보다 나을 것 같아. 왠지 3단계보다. 아 좀 오바다. 아 솔직히 진짜 오바다. 야 이걸 먹었는데 이거 보세요 여러분. 이걸 먹었는데 이거 가지고 뭘. 이게 생크림이 들어있냐. 생크림이 우유 맛을 내고 우유와 초코와 밥을 섞어 먹는 거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요. 요거는 생크림이 없네요. 응, 괜찮을 수도 있겠다. 됐다. 응? 자, 한번 가볼게요. 맛있는 걸? 별미인 걸? 어, 저 이거 먹고 먹어도 돼요? 여러분, 새로운 디저트 시대라고. 와, 맛있어. 그리고 놀라운 건 저 그냥 먹었는데 그냥 먹는 게 더 별로예요. 아 진짜로. 근데 나 이건 진짜 맛있다. 여러분 식사하러 오셨어요? 디저트 가게 오셨냐고. 자 이렇게 밥 레벨 테스트. 밥을 어디까지 먹을 수 있을까? 다음에 또 이렇게 비슷한 기획해서 어디까지 먹을 수 있나 한번 도전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앞으로 어디까지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밥? 그래도 뭐 다음번에는 여기 치르구나. 저희가 다음엔 더 재밌고 더 맛있는 단계별 먹방으로 돌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뜨겁습니다. 월. 아 케이크로 그러면 케이크? 케이크. 케이크. 케. KTX 타고 이 이천에 가서 그 크림빵을 먹고 왔어요. 이거요? 솔직히 괜찮잖아. 저만 해도 되겠어요? 케이크? 네. 케. 캐리비안 베이에 갔는데 이 이빨이 빠졌네.
그 큰일인걸? 맛있네. 괜찮다. 맛있어.